자, 여러분, 토픽에, 동물 친구의 토픽입니다. 자, 여러분들, 지금 이게, 와, 진짜, 와, 여러분들 보셨죠? 옛날에, 이제 전 영상에서는, 그냥 이제 허접한 흙이었는데, 지금 난리 났어요. 지금 뭐, 아니, 얘네 쥐들이, 지금 뭐, 여기 굴파 놓고, 여기가 이제 얘 쥐들 안방이거든요? 예, 네, 난리 났어요. 지금 이게, 와, 보이십니까? 이게, 화질이 이렇게 깊게 안 들어가서 지금 저 안에 쥐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? 우리 백쥐 친구들이 저 안에 들어가 지금 자고 있어요. 여기서 생활을 하고 저 코코넛 안쪽 보시면은 저쪽에 입구가 있거든요? 원래는 여기에 입구가 있었어. 여기 입구가 있었는데 이걸 막아버렸더라고. 애들이 어느새 막아버리고 저 코코넛 뒤쪽에다가 굴을 지어놓은 다음에 뒤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온 거예요, 굴이. 그리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도 있고. 여기는 애들이 지금 잠자는 집이랑 예. 그렇게 먹이 보관 장소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배추를 좀 가져왔거든요. 이 친구도 먹으라고 배추를 좀 갖고 오는. 자, 밥 먹자. 밥 먹어요. 배추 가져왔습니다. 자, 지금 보이시죠? 지금 한 마리는 자고 있고 한 마리는 지금 저렇게 뭔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데, 자, 어쨌든 간에 요렇게 두면은 지금 상당히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기들도 또 나올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의 아기들이 또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자, 배추 먹자. 야, 좀 올라와 줄래? 아,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멋있게 될줄 몰랐는데 정말 대박입니다. 그냥 이게 완전 보여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한 게뭐저 뒤쪽에다가 굴을 짓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다가 굴을 짓거나 뭐 이래가지고 잘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. 여러분들한테 잘못 보여드릴 줄 알았는데 난리가 났어요. 지금 뭐 유리에다가 이게 뭐다 보이잖아요, 그죠? 네. 다 보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솔직히 아이들, 우리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이런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두면은 쥐들이 어떻게 자라고 약간 이런 느낌,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되게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, 네, 생태 관찰 그런 거, 그리고 동물의 신비 그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게 여기가 막혔어. 그래가지고 여기랑 저 끝에랑 이을 것 같아요. 여기랑 저 끝에랑 구멍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아마 만들 것 같은데, 이게 지금 흙을 해놨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, 여러분들. 예, 지금 뭐 흙도 완전 좋은 상태입니다. 흙이 완전 좋은 상태예요. 뭐 굳지도 너무 굳지도 않고 너무 축축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자, 않고. 지금 플래시 켜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저 원래 촬영할 때 플래시 같은 거안 켜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.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내려가면은 요렇게 보이시죠? 지금 아이고 너네 지금 자고 있어요, 그죠? 네, 지금 이 친구들이 자고 있습니다. 안에가 꽤 넓어. 오, 꽤 넓어요, 진짜. 안쪽, 아, 이렇게 하면 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. 어쨌든 간에 안에가 꽤 넓어요. 오, 저 정도면 진짜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. 이쪽에 한 마리가 얼굴 내밀고 있고, 한 마리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자고 있어요. 아까 엄청나게 그렇게 움직이더만. 아, 참, 그리고 지금 스탠드가 키가 안 맞아가지고, 스탠드 키가 안 맞아서. 지금 좀 어지러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있고요.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?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진짜 와, 이거는 제가 진짜 딱 바라던 게 이거였어요, 진짜. 근데 바라던 대로 정말 돼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끔 진짜 이렇게 이쪽 벽면에다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? 진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. 아, 좀 대박이에요.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전혀 나올 기색을 안 하네. 아주 그냥 저기가 그렇게 편한지 아주 저기 들어가서 그냥 나올 기색을 안해 아주 그냥. 예,
졸렸나 보네. 지금 많이 졸린 것 같아서 깨우진 않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것 같고,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우리 마우스 농장 사장님 감사드립니다. 네, 그 사장님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, 사실 가장 좋은 거 말씀드리면은 이 어떤 동물이든, 뭐 햄스터든 개구리든 뭐 이런 쥐든 어떤 동물이든 자기가 원래 살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, 이 친구한테. 정말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,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진짜 이 친구한테 가장 좋은 거는 이 친구가 원래 살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지. 뭐 이런,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톱밥? 이런 데서 사는 거는 이 친구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. 정말 100% 진짜 이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. 네, 아무리 뭐 넓고 아무리 좋은 톱밥을 쓴다 해도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딱 진짜 원래 살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.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암수거든요. 네, 암수라서 나중에 뭐 이제 뭐 새끼가 배거나 하면은 계속 이제 컨텐츠는 이어지니까요.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친구들에게 영상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? 안녕. 푹 자. 오래 자야지.